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1인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블로그 대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개의 블로그, 대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사용해도 있던 대표 블로그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좀 광고나 그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라고 하고 특징이라고 하고 하죠. 그래서 국내 최고 블로그들이에요. 블로그와 컨텐츠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물론 이제 전문가들 형태나 아니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구글 검색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전문가적인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는요. 하지만은 주위에 뭐 맛집 같은 경우나 아니면 주위에 어떤 카페에 올라져 있는 그런 정보들을 검색할 때는 네이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눠서 좀 사용을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 네이버라는 검색어를 무시할 수는 없죠. 국내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내 최고의 그런 블로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카페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국내 컨텐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가 그 에디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 에디터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버전이 계속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포스터라는 기능과 또 엮어가지고 여러 가지 에디트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책을 쓰기 위한 목적의 어떤 양식들 아니면은 어떤 블로그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템플릿 같은 경우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는 하나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도 있고 네이버 동영상, 지금 현재 이제 네이버 TV라는 것을 많이 밀고 있어요. 네이버 TV가 뒤에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그 검색어에 거의 이제 우선순위에 1순위로 둘 정도로 네이버 TV를 좀 밀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경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말뭐할 필요도 없이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작성한 것을 또 카페에다가 바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복사를 해서 또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란 플랫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성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조금을 들이서라도 자기가 작성한 것들을 광고 수입이나 아니면은 이제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애드 포스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수 있고 신청이 완료되면은 이제 광고가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광고들이 삽입이 되고 그것을 클릭한다거나 이런 조회수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광고 수입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나쁘진 않습니다. 유튜브하고 비교했을 때뭐 서로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광고 수입을 얻는 것 중에서 보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네이버 광고 수입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있는데 이 단점이라는 것은 워낙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쓰다 보니까 완전히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죠. 이게 파워블로그라는 것도 지금 현재 없어진 거죠. 파워블로그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광고성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그 블로그를 조금만 이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좀 조회수가 못하 보면은 블로그를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광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주면은 뭐 포스팅을 해주겠다, 뭐 이런 연락들이 많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들을 또 사겠다, 얼마 주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면 살수 있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광고 막 무자비하게 많이 뿌리는 그런 광고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맛집 같은 경우에도 검색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광고 회사들이 그것들을 이제 주고 돈을 주고 이제 올려달라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졌다라는 것들이
이제 좋은 컨텐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검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할 요소들이 많아져요. 기능들이 많은 만큼 이제 관리할 요소들도 이제 많아진다. 어떤 통계나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관리하고 이웃 관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이웃 관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좀 관리할 요소 포인트들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신경 쓸게 많다라는 것이죠.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네이버 블로그에 많은 글들을 쓰면은 그만큼 관리를 할 포인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잘 되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뭔가 더 연구를 해서 이 블로그를 어떻게 더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플랫 그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런치 있습니다. 브런치도 제가 이제 좀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회수도 월등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주제를 좀 분류를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은 얘는 카카오 채널하고 그다음 다음 메인 페이지하고 노출될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요. 많이 밀어준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뭐한 100, 200 가오다 갑자기 만, 2만 이게 쭉 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정말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잠깐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날또 이게 쭉 뜹니다. 그래서 다시 중단을 했는데 다시 브런치 활동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 놨나 할 정도로 이게 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그 브런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이지 노출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사용할 만합니다. 근데 이게 좀 성격이 달라요. 브런치는요. 너무나 광고성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좋지는 않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브런치라는 것은 이제 작가 신청을 받습니다. 작가 신청을 받아서 실제 이제 고퀄리티 컨텐츠들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가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글을 쓸수 있습니다. 그 작가라는 신청의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글을 정말 잘 써야 하나? 이런 압박이 좀 생기는 것이죠. 압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만들었기 때문에 초반에 좋았던 것은 뭐냐면은 검증된 거. 이게 검증된 컨텐츠가 올라오고 뭔가 굉장히 정리가 잘된 컨텐츠들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카카오 채널에서도 확 밀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만 아니면 10만 이렇게 조회수가 뜨면은 당연히 자기의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공유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최고의 장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출판 서비스들,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이 출판 서비스하고 연결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특정한 프로젝트들, 많은 사람들이 팀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블로그를 사용하는 목적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블로그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또 책을 쓰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매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책들, 이제 브런치를 이제 활동을 많이 해서 나중에 작가가 되어서 더 높은 곳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처음에는 이제 자기는 이제 매일매일 이제 글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브런치를 신청을 했지만은 이 작가라는 타이틀들을 가지고 이제 포스트를 하다 보니까 좀 글쓰기 부담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블로그라는 것을 네이버 블로그나 그런 것들은 내가 가볍게 그냥 톡톡 쳐가지고 할수 있는 일상생활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수 있는 반면에 얘는 뭔가 플랫폼이 성격이 뭔가 내가 그내 글이 뭔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글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들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조금 사용하기가 좀 힘들었던 경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썼던 것들을 좀 브런치 때가 바로 그냥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조금 이렇게 했다가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브런치 자체가 이제 뭐 저는 이제 IT 전문 쪽을 하다 보니까 IT 전문으로 하기에는 브런치는 좀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사람들이 조금 한 것이 이제 광고 수입이죠. 여기다가 어떤 구글을 광고들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하는 그런 자동 광고들이나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수입을 바라보고 이렇게 글을 쓰는
쓰고 또 써야 돼요, 사실이요. 자기가 글을 쓰다 보면은 뭔가 수입들이 오면은 더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했을 때는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목적의 그런 서비스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티스토리 있습니다. 티스토리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크게 한번 업데이트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블로그들이 원래 좀 많이 죽었다가 이 티스토리 블로그가 많이 죽었다가 그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성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외부 플러그인들과 연결된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이 티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플러그인들과 연결이 되고요. 특히 이제 다음이나 이러한 커뮤니티 쪽하고 이제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다음 쪽에 있는 광고 같은 경우나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통계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트렌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네이버 블로그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끼워 맞출 수 있는 형태들이에요. 여기는요, 티스토리는요. 그게 워드프레스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거기 사이에다가 이제 기능들을 더 추가를 한다거나 개선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바로 티스토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티스토리는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게 기능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배치하는 형태다 보니까 이 IT 전문가를 위한 블로그로 적합합니다. 그래서 IT 처음에 저희가 지금도 그래요. 특성이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뭔가 IT 전문가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블로그 형태처럼 이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티스토리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IT 전문 지식들을 얻을 때 이 티스토리에서 검색을 해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요거예요. 원하는 위치에 그 광고들을 배치를 하고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광고들을 무자비하게 정말로 한 페이지에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10개 몇 개들을 막 이렇게 겹쳐서 하는 것들에서는 나중에 이제 신고가 됩니다. 신고가 되면은 이제 구글 애드센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광고비를 주지를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뉴스 같은 데 뭐 보면 광고 막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글들을 보면은 몇 개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몇 개는 그 유익한 글 안에 너무나 구글 광고들을 욕심을 내다 보니까 광고가 너무 많은 거죠. 광고 많은 겁니다. 하지만은 광고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만 할 수 있다면은 엄청난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티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티스토리에 있는 이 구글 광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유튜브 광고와 같이 이제 관리가 돼요. 나중에 이제 관리 페이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하고 자신이 구글 광고하고 같은 수입들을 얻고 싶다. 그리고 그것들이 좀 IT 전문가하고 맞는 그런 형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당연히 티스토리를 좀 추천을 합니다. 저도 이제 티스토리를 많이 방치를 해놨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인데 어느 순간 여기 티스토리에서 이전에 올렸던 글들에 대한 광고 수입들이 쪼글쪼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이쪽으로 한번 더 집중을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콘텐츠들이 그만큼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IT 전문가의 그 콘텐츠다 보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구글 광고의 지나친 배치가 오히려 잘 써진 콘텐츠들을 이제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집중하지를 못해요. 있다 보면은 맨날 광고 나오고 있다 보면 또 광고 나오고 중간에 이상한 또 광고들이 뜰 때가 있고 이거는 이제 광고를 어떤 거를 어떤 광고가 나올지는 솔직히 말해 그 연관성이 나온 그 글의 연관성하고 이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광고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좋은 플랫폼이다. 하지만은 광고 어떤 수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오히려 조금 단점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노션도 블로그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GitHub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통해서 아니면 드롭박스 뭐 페이지 아니면은 뭐 에버노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공유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블로그 형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라는 것이 단지 여러분들 글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광고 수입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거하고 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티스토리 쪽을 조금 추천을 더 많이 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대표 서비스의 종류하고 장단점을 제 경험을 좀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